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필요한 습관, 필요한 정신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말 들어보셨죠? 경제 용어인데, 스태그플레이션. 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맞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현상이 이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에 아 이거 한테자구나. 죄송합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자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 같이 오는 거 뜻을 정의하자면 고 물가 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지금 뉴스를 보면 그렇게 돌아가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뭐 일자리는 많이 안 오죠. 일자리는 채용은 안 좋고 뭐 경제 어렵다, 뭐 자영업 많이 폐업한다, 공실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죠.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마트를 갔다 왔는데 라면 값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곧 있으면 라면이 농심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개당 1,000원씩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반 서민분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체감하고 있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 체감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뭐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얘기는 일절 없죠. 물가 계속 올라간다. 세금 올라간다. 사람 많이 안 뽑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월급은 사실 뭐 저기 그대로라고 했는데, 월급은 그대로라고 인대라고 했는데 그대로는 아니고 액면가로는 올랐습니다. 액면가로는 올랐지만 네. 월급 X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기 불황 계속될 겁니다. 경기 불황 계속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뭔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돈은 너무 많이 풀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직기탄 맞으면서, 예.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걸 회수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물가를 올리는 거. 물가를 올려가지고 올릴 만큼 돈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가져야 돼. 나라에 돈을 준다고 공짜가 아니에요, 그게.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퍼준다고 공짜가 아닙니다. 뭐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나라에서 뭔가 뭐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따는 게 우리겠구나. 아니면 세금으로 또 빼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 회복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마음먹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을 바라면 안 돼요. 바라기보다 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핀트를 맞춰야 됩니다. 결혼 못하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결혼 못했잖아. 언제는 결혼했었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각자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경기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이게 오래 갈 거야, 아마.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각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습관, 정신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마인드 고치셔야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는 마인드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탈피 못하면 힘들게 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꿀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못 가지는 것을 못 참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또래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치심과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마냥 내가 못 사는 것만 비춰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들 따라하기 위해서 그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커요. 이건 제가 나중에 타이틀을 짜가지고 썰을 풀 건데 이런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남들이 쓴다고, 남들이 보러 간다고, 남들이 먹으러 간다고, 남들이 그 차를 몬다고 해서 나도 따라 몰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된다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남들처럼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 남들처럼 어디 가고 싶다. 남들처럼 뭐 먹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거야, 여러분. 서민들은요. 그놈의 남들 타령.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나대로 사셔야 돼요. 남들처럼 자꾸 있잖아요. 구녀지책으로 자꾸 맞춰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한 소비. 지출. 무리한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이 있죠. 이미 무리한 소비 지출과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카푸어. 그리고 비트코인 주식. 소위 말해 물려 있다고 하죠. 하면 안 돼.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저 무리하게 벌려놓은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어요, 저분들. 지금 카푸어짓 한 사람들 미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미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지 여러분 눈으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감내할지도 봐야 돼요. 근데 웃긴 게 저렇게 무리한 소비 지출을 했다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실패하잖아. 감당 못 하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불이익이 많죠, 대한민국에서. 뭐, 빚져가지고 망하면 뭐, 개인 파산 받으면 된다. 이런 개인 파산 받는 순간, 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냥.
파산하면 되지. 파산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 숨만. 그리고 세 번째. 어설프게 투자하지 말고요.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정기 예금 하세요. 정기 예금. 요즘에 정기예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길 가면서 은행 보는데 4%는 이제 그냥 넘어요. 정기예금이 4% 넘습니다.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4%면 꽤 큽니다. 그래서 목돈 있으면 정기예금 묶어 놓으세요. 뭐 적금도 상관없는데 예금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금융권은 제가 보니까 4% 넘어요. 그냥 넘어요. 4점대 초반에서 한 4점대 후반까지 왔다 갔다 거립니다. 4.5%도 있고요. 물론 은행 금리를 무시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돈을 안 모아본 사람 무시하는 거고 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은행 금리 무시 못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있잖아요. 뭐 투자하겠다고 코인 주식 하지 말고요. 예금하세요, 예금. 예금은 확실하게 돈이 얼마 나오는 거잖아요. 은행이 내돈 가지고 어디 뭐, 돈 들고 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하세요. 그네 번째는 뭐냐 하면, 배달 음식이나 사치품 같은 소비를 절제해야 됩니다. 아, 배달 음식 뭐 먹는 게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당수가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벌이가 괜찮으면, 뭐한 4, 500 번다. 배달 음식 먹어도 막 크게 타격은 없을 거야. 근데 대다수가 200만 원 언저리입니다. 200만 원 언저리에 남의 집 월세 내고 사는데, 배달 음식까지 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서울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을 소위 뭐라 부르냐 하면, 좀 약간 비꼬는 말로 서울 거지라 불려요. 서울 거지. 혼자 사시는 분들 잘 들어요. 벌이가 막 내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면, 배달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절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아, 배달 음식이 오히려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번만 해 먹었을 땐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계속 해 먹으면, 해 먹는 게 훨씬 더 쌉니다. 해 먹기 싫으니까, 일회성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치품이라는 건 뭐냐? 뭐 쇼핑몰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생각 외로 쇼핑몰로 뭐 정말 필요한 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쓸데없는 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 뭐 신상 나오면 다 사려고 하고.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바꾸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요즘 최신형 뭐 스마트폰 나온다고 해서 뭐 애플 이번에 뭐 14 나왔다고 해서 아이폰 14 나왔다고 해서 바꾸지 마세요. 14 나왔다고 내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폰 써요. 그래서 지금 사치품 같은 거 절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배달 음식도 앞으로 또 오를 겁니다. 지금도 비싸죠? 또 오를 겁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배달 음식도 자연적으로 올라요. 재료비 또 오를 겁니다. 밀가루나 뭐 채소 오르잖아요. 그럼 배달 음식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왜냐? 재료가 그런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은 또 비싼 돈을 먹는 거야. 그러면 통장 잔고는 바닥 나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배달 음식 가격 올라가지만 월급 올라갑니까? 올라가게 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뭔가 올라갔다는 느낌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불황 제 생각엔 못해도 10년입니다. 아, 못해도 5년. 길게 보면 10년. 그래서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기화됩니다, 여러분.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몇달 버티고 나면 다시 회복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 때부터 지금 벌써 3년 다돼 갑니다. 안 그래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 돌아간다니까?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거기다 우리나라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출산이 발악치고 있고, 신생아 안 태어나고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년 뒤 생각해 봅시다. 10년 뒤면 출산율 올라갈 것 같아요? 난 0.3까지도 간다고 생각을 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은 이미 0.5점대야. 거의 안 태어나. 여러분, 신생아가 안 태어나면 가족이 없는 거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파트 같은 공간들이 그렇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 10년 뒤면 있잖아, 여러분. 혼인이 박살나면, 9평8사? 그딴 말도 못해. 무슨 9평8사야? 혼자 사는 사람들 무슨 9평8사가 필요하다고 그래. 결혼 안 하는데, 안 그래요? 9평이란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제. 아니, 국민들이 거기 살지는 않는데. 그런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노인 인구는 10년 상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공장은 어떻게든 인력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 외국에 있는 노동자를 또 쓰겠죠. 외국인 노동자 더 많아지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급여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왜 중소기업이 월급 수준이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확실한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침범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분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신입을 쓰려면 200 이상 돈을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한 150, 160만 줘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처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힘든 일 시켜도 되고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중소기업 복지나 급여 수준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경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나 많이 들어가다가 진짜 어떻게 진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선 있잖아.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이 충격받을까 봐 일부러 약하게 얘기합니다. 약하게.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쇼크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약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것만. 간이 약하게 치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거든. 제가 봤을 때 나는 대한민국 올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너무 TV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걸로 희망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대비하시기 바랄게요.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뭐술 마시고 뭐돈막 쓰고 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각자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휩쓸리지 말고 잘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 잘 합시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